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의 핵심 간부, 그리고 10년 넘는 인기를 누리면서 사업에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가수 승리. 어쩌면 이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는지 모릅니다.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잘못 불렸던 윤모 총경이 청와대 파견 근무 중에 승리 일행과 식사도 하고 또 골프도 함께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승리 등과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연결고리는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였습니다. 2016년 초 사업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빠르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불과 수개월 뒤 경찰 수사 상황을 미리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서로 지인들을 소개하며 식사와 골프 회동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특히 2017년과 2018년 사이 유 대표, 승리 등과도 수차례 식사나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때입니다. 민정비서관실 파견 경찰 중 최고위 직급으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승리 카톡방 일원인 가수 최종원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 윤 총경 부부와 가진 골프 회동을 시인하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경찰이라고 소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석 대표로부터 잘 모셔야 할 중요한 분이라는 당부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총경은 다만 경찰 조사에서 골프 회동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사관계는 부인했었습니다. 경찰은 골프비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